이렇게 먹으면 햄버거 매일 먹을 수도 있겠는걸요. 요즘 많이 해먹는 초간단 요리 우리도 같이 해먹어볼까요? 우선 기름을 두른 팬에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잠시 덜어두고 토마토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양파도 잘라 준비하고 매운맛을 빼고 싶다면 찬물에 담가주고 물기를 제거한 뒤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제 소고기 다짐육을 준비하고 키친타올을 활용해서 핏물을 제거한 다음 통밀 또띠아 위에 소고기 다짐육을 넉넉히 올리고 영상을 같이 고기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펼친 소고기 위에는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해주고 예열된 팬 위에 또띠아를 올려 고기를 익혀줍니다. 고기가 완전히 익었다 싶으면 이제 또띠아를 뒤집어주고 반대쪽 면도 적당히 익힌 다음 접시에 옮겨주세요. 이제 고기 위에 치즈 올리고 로메인이나 양상추 그리고 양파를 올린 다음 저칼로리 케첩과 마요네즈도 뿌려주고 썰어둔 토마토와 계란 후라이까지 올린 다음 반으로 접어서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는 토띠아 햄버거가 완성이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면 같은 방법으로 고기를 익혀주고 고기 위에 모짜렐라 치즈와 돈가스 소스를 뿌려준 다음 양파와 토마토 그리고 구운 베이컨과 계란을 올린 다음 마요네즈와 케첩을 뿌려주고 그리고 로메인과 치즈 또띠아로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면 진짜 진짜 정말 정말 맛있는 또띠아 버거도 완성이죠.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오늘의 요리 어떠셨나요?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운데 정말 정말 맛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보세요.